반갑습니다. 달람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드럼통을 이용해서 저 친환경 퇴비 만드는 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뭐 잔디, 그 외에 뭐 잡풀들, 뭐 과일 껍질, 뭐 생선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드럼통에다가 모아서 숙성을 시키면 친환경 퇴비로 거듭나게 됩니다. 보통 이제 음식물 쓰레기 돈 주고 버리고 하는데 돈도 아끼고 그리고 친환경 그런 농산물들도 길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퇴비통을 오늘 저와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시죠. 시작합니다. 자, 오늘 작업할 깡통입니다. 이 녀석을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여기 반을 이렇게 날려서 이렇게 열고 음식물 쓰레기를 벗고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 밑에 이만큼을 담아서 퇴비화되면 호미 같은 걸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. 이걸 두 개를 작업할 거예요. 올해는 여기다 모으고 내년에는 다른 데다 모으고 오늘은 하나만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경첩 달 때를 미리 잘라 놓은 다음에 경첩을 달면 나중에 뚜껑을 땄을 때 딱 고정이 됩니다. 요 꿀팁이에요. 이렇게 미리 잘라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 물로 간단하게 세척을 했고요. 뒤집어서 바닥에 그 숙성되는 과정에서 그 물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 물이 빼주지 않으면 고여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하니까 구멍을 조금씩 뚫어줘야 됩니다. 드릴이 없으면 이런 나사 갖다가 뚫었다 뺐다를 반복하시면 됩니다. 많이 안 뚫으셔도 돼요, 이거는. 작년에 퇴비하려고 쌓아놨던 풀인데 1년 만에 다 숙성이 안 되네요.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.
1년 뒤에 얼마나 숙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저희 이제 과일 껍질이나 뭐 계란 껍질, 그리고 요건 양념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. 같이 버려볼게요. 자,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쓰는 유박 퇴비예요, 퇴비. 여기 그나마 좀 좋은 거죠. 그 가스 장애가 없는 유박 퇴비를 넣어야지만 좀 발효가 촉진된다고 하니까 요거 같이 넣어볼게요. 여기에 미생물이 있어서 내가 빨리 된답니다. 중간중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닫으면 끝! 자, 오늘 친환경 퇴비 만드는 거 드럼통으로 간단하게 만드는 거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. 보통은 이게 땅에다 묻어갖고 나중에 판에서 쓰는데 그럼 너무 힘들고 또 나중에 그 땅 판 곳에 물이 고여갖고 막 쓸려 내려가고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조금 만들어봤습니다. 자, 저희가 이제 요 앞에 농사 짓는 거 말고 저희가 텃밭에 수성기로 먹는 것들은 요 친환경 퇴비를 가지고 내년부터 한번 농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에 요 퇴비가 어떻게 변했을지 1년 후에 결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 눌러주세요.